조명이고요. 저는 장난감 유튜브를 요즘 너무 하고 싶어서 장난감을 제 사비를 털어서 샀습니다. 아래도 더 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꾸러기 물고기, 진짜 동물 사파리 뭐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어요 요즘에. 요즘은 그냥 그래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냥 요즘에 너무 하고 싶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차력이거든요. 이거는 차력인데 장난감이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저 성격 이상한 거 알잖아요. 저 약간 하고 싶은 거야 해야 되는 성격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인 저한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로. 뽀로로 유치원인 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얘들아? 5만원짜리야 5만원 5만원짜리야 이거 5만원.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저. 공룡알 키우기 치카치카 해줄게. 치카치카 치카치카치 여기 치카치카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귀여운 녀석이에요. 네. 잠은 전 주로 여기서 자고요. 여기 쓰레기장 같지만 잘 만한 곳입니다. 네. 네, 잘 만한 곳이에요. 네. 네. 깨끗한 편이에요, 네. 집은 깨끗한 편이고. 네. 네, 밖에 나가면은. 네, 여기가 리아방입니다. 네, 쓰레기장이죠, 네. 개 쓰레기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죠. 뭐, 쓰레기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 김리아방이고. 네, 여기가 저희 이제 빨래 해놓고도 개 났어요 제가. 그냥 어젯밤 이쁘게 개 났는데 좀 깔끔해서 좀 보기 좋군요. 깔끔하죠? 네. 네, 여기가 홍개님 방입니다. 네. 여기 쓰레기장 같죠, 네. 네. 찍지마, 찍지마. 아, 네, 정말 쓰레기 같은 곳입니다, 네. 네. 홍기님 방이고.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밥 먹는 공간이죠. 네, 정말 멋지죠. 네, 위에 인수건 방인데 인수건 방은 문을 갑자기 닫는군요. 수상한 새끼입니다.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저희가 밥 먹고 치우는 곳이에요. 청소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고. 아, 저 빨래를 주로 여기서 합니다. 여기 신발장이고요. 네, 처음 보셨죠? 신발장. 네, 여기는 이제 네, 신발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청소 단번입니다. 설거지, 뭐 거실 부어. 여기가 뭐 김양아 그림을 그려놨군요. 뭐 쓰레기 버리는 날, 뭐 등등이 있군요. 네, 청소. 뭐 네, 장난감이 여기 있군요. 오케이, 오늘 장난감 유튜버로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홍계님을 한번 인터뷰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따라오시죠. 아, 홍계님 안녕하세요? 뭐야? 아, 가지마! 야, 나 머리 안 감았단 말이야! 아! 홍계님 방을 좀 살펴볼게요. 아, 아니, 아니요, 나 지금. 아, 홍게 이 기타 뭐예요 지금? 네?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나 샀나요? 네 맞습니다. 메고 다니라고? 네. 멋쟁이 녀석. 한강 가서 버스킹 해가지고 여자 다 꼬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홍게님이 항상 이제 자는 방. 네. 아, 왜 그래? 네. 왜 자는 침대인데. 아, 내 의견 묻지 마. 문은 보고 공개. 자, 그냥 홍게님과 네, 같이 동거할 여성 모셨습니다. 자, 이 방에서 같이 껴안고 잘. 네, 여성분 네. 구하고 있고요. 네, 홍계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생활 좀 존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방은 누구의 방이냐면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수건님 방이에요. 이 수건이는 이제 네, 수건이는 항상 여기로 들어가죠. 네, 수건이는 항상 여기로 들어가는데 자
네,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스폰. 왜 안 열려 이거? 됐다. 수건이 항상 일로 들어가죠. 네. 자, 수건이야 문을 잠궈도 이쪽으로. 네, 제가 지금 한번 침입해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인터뷰하러 왔는데, 네, 그랬더니 다시 타겟은 홍계님으로. 왜 그래? 안녕하세요, 홍계님. 어서오세요, 홍계님, 제가 왔습니다. 네, 인터뷰를 좀 청하러 왔는데요. 말을 제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 앞으로 방송, 진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네. 살기 좋은 곳이죠, 여러분들? 네,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네, 이거, 네, 좀 청소해 주실 분 구합니다, 네. 청소, 네, 좀 청소하실 분 구해요. 많이 더러워서요, 집이. 아, 예. 아, 여기가 제일 쓰레기장이야. 아, 잉유맨님의 옷장. 네, 옷장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옷장을 열면은 김리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아님. 없네요. 가끔 여기 숨어있거든요. 저한테 맞을까봐. 오늘은 없군요. 네. 네, 여기 옷장을 깨끗이 개놨어요, 제가. 특히 아래 내려가면은. 네, 참 깔끔히 개놨죠? 네. 네, 아니면 차곡차곡 엄마 같은 모습으로 개놨습니다. 자. 아, 정말 깔끔히 개놨죠? 아, 여기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현님. 홍현님 반갑습니다. 따라와주세요. 홍현님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계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장난감 방송. 네, 머리가 떡 썼죠? 아, 이거 제가 변명할 거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네. 불청결한 게 아니고요. 네. 전 되게 자주 씻는데. 네. 저기 화장실에 사람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네, 더러워요. 화장실 한번 공개해드릴까요? 네, 화장실 공개 좀 해주세요. 화장실로 따라오시죠. 여기가 저희 부엌인데, 부엌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좀 깔끔하죠? 네. 아, 이거는 저희 그 고라파덕 아시나요? 포켓몬스터 고라파덕 아시죠? 고라파덕이 놓고 간 파입니다. 파울인가요? 파울이? 아, 그렇군요. 저희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빠라빠라 빠 깔끔한 냉장고. 네, 남자답게 소주가 네,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술로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방송 끝나면 술을 한 잔 마시는. 네, 텅 비었어요, 웬만하면. 네. 근데 거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돈가스 같은 거 보시면은 아래 반찬들이 거의 다 팬들이 보내준 거예요. 저희가 저기 진짜 사회성격은 아니잖아요. 이런 반찬거리들 다 저희 열혈 팬인 미혜진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다 반찬 같은 거. 아, 그리고 저희 화장실인데 네, 이 정도만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인스코님이었습니다, 네. 가까이 오면 찍어버릴 거야. 하지 마! 내가 왜 나왔어! 내가 왜 나왔어! 이모님, 제가 진짜 죄송해요. 일찍 일어날게요, 진짜. 아, 너 머리 떡 쳤다고, 지금! 가까이서 찍지 마, 쟤! 냄새가 고소하군요.
문을 닫으려고 하다니. 어리석은 영혼. 죄송합니다. 어디서 문을 닫으려고. 어디서 문을 닫으려고. 어디서. 어디서 문을 닫으려고. 여염한 거 봐서? 여친구합니다. 네. 엉덩이 골이 보이는데? 엉덩이 골. 야, 엉골. 야, 엉골 보여, 엉골. 연예인이다, 연예인. 오늘 홍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큰일이군요. 홍기가 문을 잠궜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겐 열쇠가 있습니다. 저에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함께 따라오시죠. 저에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전 이 방에 모든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키 어디 있어? 마스터키, 아, 마스터키가 필요 없겠군요. 여러분, 아주 제가 즐거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냥 열면 열립니다. 제가 매직을 보여드리죠. 하나, 둘, 셋! 잠가도 소용없다고? 베이베이!
장가도 상관없다고 왜 이래? 넌 고장 났어. 저한테 카톡 와요. 카톡. 저한테 카톡 오잖아 지금. 무슨 카톡? 샴푸 사준다고. 뭐? 샴푸 사주고 싶다고 카톡 왔다고 지금. 누가? 시청자가. 나 머리 잘 감는다고. 어쩌라고? 머리 잘 감는데 왜 하필 이럴 때 뭐냐고. 아 진짜. 아! 아니, 치마 화끈하게 보이지 마. 안 올게. 미친 새끼야. 팬티. 야, 팬티를 보여주면 어떡해. 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 팬티를 보여주고 있어. 목표물 포착. 아니, 흥겐이 기타를 꺼내시는 겁니까 지금?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야, 임요매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고 싶다. 이스권을 어휴 어머! 나한테 좀 나한테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계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설치했고요. 이겨면 이제 깜칠 수가 없습니다. 야, 일로와, 개새끼야. 이겨면 일로와, 씨. 어디 갔어? 야, 이겨면 어디 갔냐? 기현아? 자, 제가 한번 체포를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 개자식에게 권력의 맛이라는 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박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친구가? 이 친구 누구죠? 야, 이거, 이 자식, 야, 데스노트. 얼굴을 보여라, 키라! 키라, 이 자식, 얼굴을 보여라! 나에겐 사실의 눈이 있다. 네 얼굴만 보면 이름을 적을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네, 데스노트를 보시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데스노트를 뺏기지 않기 위해 얼굴을 보이면 이제 걸리는 건데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제가 저 자식을 저 머리 저걸 박살 이수건이 모짱이라고? 이수건이 모짱이 있다고? 뭔 소리야? 여기 사람이 있다고? 수건이 모짱이 있다고? 아! 아 깜짝이야! 아! 야, 진짜 깜짝이야! 나가 살라고. 나가. 아, 내가 진짜 미안해. 정말로. 아쉬워. 아쉬워. 안전합니다. 좋았어, 이승훈 좋아. 아, 나 다쳤단 말이야, 지금. 다쳤다고, 손 다쳤다고, 너 때문에. 나가라는 거, 진짜. 프라이머리. 아, 나 힘들어. 주원이 방. 지금 주원이 방인데, 주원이 정수리에요. 네, 주원이 방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야, 내 목소리 들리죠? 지원아, 지원아 대답해. 지원이 대답해. 지원아. 어, 나 있어 여기. 뭐해? 나 여기 있는데. 어, 뭐 했어? 아, 나 지금 기환이 형이 나 찍고 있어, 지원아. 아 진짜 하지 마. 정말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묵이와! 카운트를 세고 들어와. 왜 그래 나 하지 마. 오 빨려 들어간다. 물론 홍계방으로. 야! 개새끼야! 야! 야! 나! 아. 방종입니다, 여러분들. 방종이에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봐요, 화요일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방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